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앞에 보이는 카멜레온입니다. 짜잔. 눈치를 띵띵띵띵 보고 있는 우리 카멜레온 친구가 바로 이름은 세네갈 카멜레온입니다. 자, 이 카멜레온들은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주위의 물체 색깔을 따라서 몸의 색깔이 변하고요, 양쪽 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각각각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좌측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뒤로 봤다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굉장히 신기해요. 자, 이 친구들은요 나중에 성장을 하면 20cm에서 30cm까지 성장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수풀이랑 우리 유목들을 이용해서 사육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카멜레온도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물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물그릇을 배치해서 스팟 전구 위치에 두면은, 어, 여기 깜짝이야. 어? 지금 나오고 싶다는데? 잠깐, 놀아줍시다. 우와. 우와, 손에 올라왔어요. 이 친구가 아까부터 저를 만나고 싶어서 계속 나왔는데, 자,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사육 환경은 이런 식으로 유목을 뒤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네, 아까 귀뚜라미를 줘서 먹는 걸 확인했는데 혓바닥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요. 거의 15cm, 자기 몸통 길이만큼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귀뚜라미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죠. 야, 넌 어디까지 갈 거니? 어우, 귀뚜라미를 투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멜레온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위에 쪽에 있는 카멜레온이 눈을 땅 쪽으로 내리꼬면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귀뚜라미가, 어? 귀뚜라미 들어왔구나 하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 봐서는, 어? 별로 배고파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오, 다른 친구들이 자꾸 귀뚜라미를 쳐다보고 있죠. 자세히 보면 멀뚱멀뚱 굉장히 귀엽습니다. 짜잔. 아래 있는 카멜레온 우리 세네갈 친구들은 먹지 않아서요, 우리 큰 형님이신 바로 그레이스풀 카멜레온 친구들에게 귀뚜라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있어. 오오. 자,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카멜레온이 먹이를 보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 자세히, 오, 혓바닥! 와, 사냥! 와, 잘 보이지 않았는데 혓바닥 보셨죠, 여러분? 어? 어, 뭐야? 잠깐만, 귀뚜라미 먹는 게 아니라 곤충이 끼를 먹고 있어요. 오! 저러면 안 되는데? 야, 너 곤충이 끼 먹고 있어, 안 돼! 와, 이 형님은 우리 귀뚜라미를 놓치시고 우리 곤충이 끼를 한가득 먹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배부르겠어요. 곤충이 끼 거의 나물 수준. 이거 보세요, 이 형님이 계속 쳐다봅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와, 은근 빨라요. 그리고 다리 힘이 세고요, 손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셉니다. 이 친구들의 사육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육 환경은 이렇게 유목과 우리 식물을 이용해서 해줘야 되고, 물그릇을 두고 안에가 항상 습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육 적정 온도가 몇 도냐면 24도에서 28도고요, 새벽이나 밤에는 우리 핫스팟 전구를 꺼놔도 된다는 점이죠. 자, 이 친구들은 먹이를 자율급식을 하기 때문에 사육장 안에 귀뚜라미를 한두 마리 정도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귀뚜라미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카멜레온 형님들은 아직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아까 많이 먹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